우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를 정리를 하고 가야겠는데요. 첫째, 좋은 것과 나쁜 것 가리기는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플라톤의 시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이 최고선에 포섭되는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는 어떻게 인식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 경험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좋은 것에 지도하고 나쁜 것에 지도를 묶어서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한 줄기 안에서 동시에 설명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제가 판례를 갖고 있죠. 그 부분은 본론 들어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최고선은 제가 받아들이는 은유론에 따르면 은유적으로만 구성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물리세계에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추상적이라면 그것은 은유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구성될 수도 있죠. 그 말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원리가 최고선의 원리가 절대성을 가질 수 없답니다. 적어도 인지적으로. 또 하나 제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좋은 것의 윤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윤리학이 만약 최고선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최고선은 꼭지점이죠. 최고선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꼭지점 이론을 사용하고 있는 이론은 필연적으로 다원주의하고 충돌합니다. 다원주의는 지금 앞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수의 진리가 있답니다. 이 이론을 선택하게 되면 다원주의하고 양립하는 문제가 바로 생길 수밖에 없고 적어도 지금 20세기 후반 이래로 지금 다원주의를 부인하는 철학은 자기 자리를 만들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최고의 좋은 부분을 접고 다른 윤리학을 선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그림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입니다. 아담의 창조 또는 천지창조. 아마 고전적인 철학이 신과 인간의 접속을 꿈꿨다면 저는 이 사진을 지금 접속하기 위한 사진이 아니고 잘 가세요 사진의 이미지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 지금 자연주의 윤리학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크찬 선생님은 지금 최근에 이 책은 뭐 지난주에 출간이 되어 나왔습니다. 번역서가. 절대주의 윤리학, 그러니까 초월적 원리를 추구하거나 단일한 원리를 추구하는 이 절대주의 윤리학이 뭐가 문제일까에 관해서 최근에 이 책에서 한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절대주의 윤리학이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고 있고 이 책에서 지금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보편적 도덕 원리가 우리 인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구조에 적합지 않은 어떤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인지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비현실적인 이런 말을 씁니다. 인지적으로 비현실적. 두 번째, 절대주의 윤리학이 윤리학인데 도덕적 담론을 가로막는 부도덕한 이론으로 봅니다. 절대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앞전에 제가 초월적 진리 말씀드리면서 초월적 진리가 일단 발견되면 우리 철학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스톱되죠. 그러니까 초월적 원리의 좋은 점을 자꾸 얘기를 해서 그걸 뭐 추구하는 것이 원래 철학의 역할이나 기능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도덕적 담론 아무 의미가 없죠. 철학적 담론도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모든 담론을 가로막는 이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덕이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부도덕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마크찬 선생님이 이제 그 기존 근세를 대변하는 두 개의 큰 윤리학적 흐름입니다. 칸트를 기조로 하는 의무론적 전통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벤탐과
존 스튜어트 밀이 주도하는 공리주의, 크게 이제 두 갈래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흐름 모두 공통적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합니다. 칸트는 선험적인 방식에 의해서 순수 실천 이성의 힘으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수립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했고, 반면에 공리주의는 초월이나 선험적인 걸 쓰지는 않지만 쾌락과 고통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도덕을 전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는 공리주의적인 고려가 우리 현실적인 도덕적 고려에서 작동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모든 도덕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실제로 초월이나 선험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통과 쾌락의 원리를 단일한 원리로 쓰게 되는 것은 적어도 윤리학으로서는 결함이 있는 이론이죠.